안녕하세요. 꿀단지고문입니다. 오락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엔딩을 보고 싶은데 실력이 부족해서 손가락만 빨던 추억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게임은 너무 좋은데 실력이 별로라서 맛만 보고 그저 잘하는 형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적이 있었죠. 그때 갑자기 등장한 용자, 엄청난 실력으로 원코인, 끝판왕을 가는 걸 뒤에서 구경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력자 동네 형이 항상 오락실에 놀러오는 건 아니었죠. 어느 날은 아무도 없어서 그냥 오락실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번에도 용자 등장. 근데 그 형님은 게임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그 어려운 게임을 오로지 돈으로만 끝판왕을 가더군요. 또 다른 의미에서 용자였죠.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오락실 게임 컨티뉴 특집입니다. 오락실 게임이 처음부터 컨티뉴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컨티뉴 기능이란 알고 보면 80년대 초반 게임들엔 없던 기능이었죠. 그 인기 있던 갤럭이나 제비우스도 대수를 다 소비하면 그저 게임 오버라는 잔혹한 화면만이 뜰 뿐 그 이후 몇몇 게임 개발사들이 자사의 게임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컨티뉴 기능을 넣어서 장려하기 시작했고 오락실에서는 좀 더 많은 게이머들의 동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게임의 난이도를 올리고 컨티뉴를 권장했죠. 오늘은 이런 오락실 게임들 중에서도 우리 추억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컨티뉴 화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닌자용 검전은 1988년도에 테크모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오락실 주인 아저씨들이 아메리칸 닌자라는 이름으로 오락실에 붙여놓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어린 시절엔 알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해외판 제목은 닌자 가이덴이라고 부르곤 해서 한문을 모르던 나이에는 패미콤판 닌자용 검전과 이 게임이 동일한 제목의 게임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패미콤판 닌자 용검전은 이 게임의 주인공과 이름만 같지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패미콤판은 기본적으로 검과 닌술 등의 무기를 사용하지만 본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그저 채술 위주로 적들을 두들겨 패는 전형적인 벨트 스크롤 타격 액션 게임이거든요. 하지만 이후 등장한 테크모의 대전 격투 게임 데드 오어 얼라이브에서 주인공 류 하야부사의 잡기 기술 중 하나인 목감아 던지기가 사실은 본 게임에서 먼저 쓰인 걸로 봐서는 설정이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테크모에서 야심차게 오락실에서 서비스를 했던 그 시절에는 너도나도 이 게임에 빠져서 진정한 아메리칸 닌자는 닌자의 술법 따위 안 쓰고 그저 몸으로 적들과 치고 받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만큼 재미도 있었고 그래픽이 디테일도 훌륭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 동네 주변 오락실에서는 구경하기 힘들어서 언제나 번화가 쪽으로 가야 접할 수 있었죠. 전체적인 게임 분위기가 오리엔탈리즘스럽게 동양의 모습을 서양인이 보는 듯한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배경이 현대적인 도시 모습에 섞여있는 닌자 혹은 와페니즘스러운 모습이 독특함을 자아내고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저같은 액션 게임치들에겐 그저 사악한 게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그래서 잘하는 제 친구 옆에 앉아서 구경을 더 많이 했던 게임이었죠. 저는 이런 게임은 그저 머리 비우고 닥돌하는 성격이라 무조건 달려들었다가 쳐맞고 항상 보게 되는 화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컨티뉴 화면. 그 무시무시했던 화면 기억하시나요? 닌자 용검전은 게임 오버 시 컨티뉴가 가능한데 이때 등장하는 화면이 정말 무시무시했죠. 쓰러져 있는 류 하야부사 위로 전기톱이 서서히 내려오는데 어서 동전을 넣고 이어서 하지 않으면 그대로 썰려버릴 것 같은 초조함이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은근 조바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서 동전을 넣고 이어서 하라고. 안 그러면 류 하야부사는 두 조각이 나는 거다. 망할 테크모 같으니. 와일드팡은 1989년도에 테크모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테크모 나이트고요. 컨셉 자체가 판타지 액션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다지 판타지스럽지 않고 어딘지 잔인함이
전작이었던 닌자 연검전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당시 오락실에 있던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사실 조그맣게 생긴 소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게임에 등장하는 적들이 온통 거대한 괴물들 뿐이라는 설정이라서 주인공들만 인간인 셈인데 이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거인과 호랑이를 타고 다니며 싸울 수 있고 각각 별을 하나 소비해서 다른 캐릭터로 체인지가 가능하죠. 거인과 호랑이는 모두 공격 특성이 다른데 호랑이는 리치가 길고 빠른 대신 거인보다 공격력이 약하며 거인은 공격력이 강하지만 이동속도가 느리고 리치가 짧기 때문에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적들이 겹쳐져 있어도 상대방을 때릴 때 타격 판정이 반드시 적 하나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게임이 여타의 벨트스크롤처럼 시원시원하지 않은 이유죠. 가급적 한 번에 한 명씩만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적들을 상대할 때는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고 발이 빠른 호랑이가 유리하며 몇몇 놈을 확실하게 쥐어패고 싶다면 거인이 좋죠. 이 두 캐릭터들은 마치 닌자 연검전처럼 점프해서 적에게 시전할 수 있는 특수공격이 존재하는데 호랑이는 점프해서 적의 목을 물고 빙글빙글 도는 공격이 가능하며 거인은 적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때릴 수 있죠. 게다가 버튼 연타가 빠를수록 유리한 게임이라서 손가락에 불이 나게 연타해야 하고요. 오프닝부터가 상당히 잔인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본 게임의 컨셉을 잘 알 수 있었죠. 특히 게임을 하면서 적들을 열심히 두들겨 패면 피떡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몇 대 더 맞으면 목이 잘려 나갑니다. 아니 어째서 적을 두들겨 패는데 꼭 목만 떨어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주먹으로 패도 목이 날아가고 철퇴로 때려도 목이 날아갑니다. 만드신 분이 무슨 목에 패티시가 있으신가. 심지어 호랑이로 목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다 보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당시엔 꽤나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테크모 게임답게 와일드팡에도 잔혹한 컨티뉴 화면이 존재하죠. 대수가 다 줄어들면 컨티뉴를 하기까지 거대한 괴물이 입속에 갇힌 주인공이 닫히는 입속에서 버티는 처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당신이 돈을 넣지 않으면 결국 주인공은 괴물의 한 입에 꿀꺽 밥이 되는 것이죠. 오락실에서 테크모의 상술은 이런 쪽에서는 세계 최강 인데. 퍼니셔는 1993년도에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북미 마블 코믹스 원작의 작품을 베이스로 제작해서 스토리라인과 캐릭터 설정 등을 그럴듯하게 차용해왔으며 타격감의 대명사인 캡콤답게 짜릿한 손맛이 느껴지는 명품 타격 액션 게임입니다.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찰지게 들어가는 타격감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캡콤제 CPS 게임들 중에서도 발군이죠. 게다가 캐릭터의 크기도 CPS 게임들 중 큰 편이고 배경 내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물들을 들어서 타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판 오락실 액션 게임을 찾는다면 이 게임만한 작품이 흔치 않습니다. 원작의 주인공인 프랭크 캐슬은 전직 미 해병대 출신으로 가족들이 살해된 이후 악당들을 증오하는 안티 히어로가 되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죠. 게임에서도 원작과 동일하게 악당들만 보면 인정 사정 없이 처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들이 총기를 들고 나오는 씬에서는 퍼니셔도 무조건 총탄 제한이 없는 건슈팅 모드로 바뀌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총기로 난사해서 죽이는 장면이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은 캡콤 게임에 흔치 않은 연출이기도 하죠. 이 기능이 워낙 좋은 편이라 웬만한 보스 들도 총기 공격으로 쉽게 공략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의 또 다른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수류탄 투척. 적들과 싸우다가 위험해지면 공중에서 아래쪽으로 수류탄을 투척할 수 있는데 이게 메가 크래쉬처럼 적에게 공격을 가하는 무적기이기 때문에 위기 탈출용으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지상에서의 메가 크래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용해주면 힘든 적들이나 보스 대상으로 상당히 유용하죠. 또한 필살기급 기술인 대쉬 후 점프 킥 공격은 몸에 파란 불꽃이 붙어서 강화하며 적들을 공격하는데 이게 거의 무적기처럼 활용돼서 적 보스들도 다운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죠.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한데 이 피치 캐릭터는 저 유명한 쉴드의 요원 닉 퓨리. 영화에서는 흑인 캐릭터의 쉴드의 국장으로 등장하지만 저 시절엔 누군지도 몰랐죠. 그저 줄담배 피는 아저씨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메가 크래쉬 등의 일부 기술이나 몇 가지 필살기 특성이 주인공인 퍼니쉬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를 주곤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퍼니셔가 죽게 되면 컨티뉴 화면에 미친 듯이 심폐소생술을 시전하는 사람이 보이고 타이머는 무려 20부터 들어갑니다. 네, 20초라는 매우 여유있는 시간을 줄 테니 어서 퍼니셔를 살리라는 거죠. 게다가 동전을 넣으면 이 카운트는 다시 2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넣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총부터 허공에 쏴갈기는 퍼니셔. 성질머리 하고는 어디다 쏘는 거냐? 너희 적은 킹핀이지 허공이 아니라고. 똑같이 닉 퓨리가 쓰러지면 동일한 심폐소생술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컨티뉴 순간 부활하면서 벌떡 일어나 여유있게 담배로 도넛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면에서는 역시 연륜있는 닉 퓨리가 한 수위군요. 뭐 말이 필요 없는 오락실 벨트 스크롤 게임에 혁신을 가져다 준 파이널 파이트.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제 채널에도 자주 등장했던 캡콤의 액션 게임으로 발매 초창기에는 스트리트 89라는 제목으로 붙여놓은 오락실도 많았는데 당시 캡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89라는 컨셉으로 출시될 뻔해서 그랬는지 기판을 영입할 당시 국내에서도 이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군요. 캐릭터 크기와 어마어마한 타격감 그리고 미려한 그래픽 등 여러모로 전설의 작품이 되었지만 사실 지금 보면 이후 발매된 수많은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없었던 어찌 보면 순수한 버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캡콤의 벨트 스크롤 게임에 흔하게 존재하는 대시 기능도 없었고 커맨드 입력 필살기도 없었으니 말이죠. 한마디로 순수하게 바닐라 상태인 액션 게임을 유저가 직접 기술을 찾아내서 이름을 지어버린 와리가리 같은 기술로 무한 사랑을 받았던 게임인데 워낙에 하드웨어 스펙이 뛰어난 액션이라 가정용 콘솔로 제대로 이식된 작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락실에서 시리즈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파이널 파이트는 가정용 콘솔인 슈퍼 패미컴을 통해서 발매된 2편과 3편격인 파이널 파이트 터프까지 발매가 된 바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슈퍼 패미컴이라는 게임기가 액션 게임을 만들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그다지 높지 못했다는 점이죠. 1편 20부터 2인 동시 플레이도 안되고 캐릭터도 삭제되는 등 여러모로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캡콤은 무슨 고집이었는지 꾸준하게 닌텐도 하드로 후속작을 내줬다는 점은 뭐 일종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파이널 파이트 시리즈 하면 게임 오버 당시 컨티뉴 화면이 꽤나 인상적이었죠. 적들에게 붙잡혀서 밧줄에 묶인 상태에서 코앞에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고 주인공 캐릭터들은 매우 당황한 얼굴로 체면이고 뭐고 없이 살고 싶어 안달난 모습을 보이죠. 이때 동전을 넣고 컨티뉴를 하게 되면 칼이 날아와서 심지의 불꽃을 끊어서 꺼줍니다. 시장인 해거의 경우 힘이 더 강하다는 설정 때문인지 코디어 가이랑 다르게 밧줄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사실. 가정용 후속 시리즈들도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파이널 파이트 2편의 경우 적들에게 붙잡혀 묶인 채 어느 지하실 같은 곳에 갇히게 되는데 위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컨티뉴를 하면 위로 차오르는 물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도 해거 시장은 쇠로 된 수갑으로 벽에 고정돼 있던데 힘이 정말 어마무시한 모양이군요. 파이널 파이트 터프의 경우는 훨씬 잔인하죠. 멤버 전원 바닥에 묶인 채 가시가 달린 천장이 서서히 내려오는데 마치 테크모의 닌자 용검전을 연상시키는 잔인한 연출이라서 꽤 기억에 남습니다. 컨티뉴 화면 캡콤의 스파2 시리즈도 빼먹을 수 없죠. 격투 게임의 전설이자 본격적인 대인 격투의 장을 열어준 스트리트 파이터 2는 91년도에 세상에 나타나서 오락실 액션 게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준 게임이죠. 전혀 모르는 상대와 같이 앉아서 서로 게임을 즐기는 당시의 매우 낯선 풍경은 많은 아케이드 게이머들에게 임팩트한 인상을 안겨줬습니다. 이전에는 오락실에서 친구들하고만 게임을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진 않았거든요. 덕분에 오락실 풍경도 많이 변해서 똑같은 게임기를 잔뜩 깔아놓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같이 옆에 앉아서 게임을 즐기기도 했으며 나중엔 아예 앞뒤로 캐비넷을 배치해서 같이 앉기 힘들었던 성인 유저들을 배려하는 오락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옆에 앉아있다가 괜시리 당하게 되는 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파2 덕분에 오락실만 가면 다른 게임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로지 격투 게임만 즐기는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전 격투 게임 외에는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이렇듯 격투게임은 오락실의 몰락을 가져온 장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애정의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오락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동네 친구들과 아니 스파2 때문에 알게 된 동네 친구들과 피터지게 스파를 즐겼기 때문에 조금씩 캐릭터들의 진화를 손수 목격하기도 했고요. 시기별로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캐릭터들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뭐 스파2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스파2 특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스파2를 처음으로 오락실에서 발견했을 때 저를 강력하게 끌어당긴 이유는 바로 게임 오버시의 컨티뉴 화면이었죠. 출리라는 캐릭터의 컨티뉴 화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마구 얻어 터져서 질질 짜는 출리의 얼굴에 연민을 느끼고 첫 캐릭터를 출리로 정한 것이 저랑 스트리트파이터2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트리트파이터2의 컨티뉴 화면은 그만큼 당시 꽤나 인상적이었는데 분명 게임을 시작해서 캐릭터를 고를 때 나왔던 각 캐릭터들의 멋진 포트레이트 샷이 막상 패배하게 되면 이상할 정도로 잔뜩 부어 터져서 엄청 추악이 변합니다. 출리는 양반인 셈이죠. 우리의 주인공 캐릭터인 류와 켄도 엄청 부어올라서 코피 찔찔 흘리는 찌질이가 되곤 했으니 당시 캡콤 개발진들의 장꾸력이 빛을 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참고로 일본판의 경우는 컨티뉴 화면에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힌트도 제공해줬지만 당시 국내에 퍼져있던 버전은 대부분 수출용인 월드판이었기 때문에 한국 유저들은 알 수가 없었죠. 이후 스파2 시리즈는 흔히 대쉬라 부르는 챔피언 에디션에서 보스였던 4대 천왕이 추가되고 몇몇 캐릭터의 포트레이트 샷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컨티뉴 화면 같은 경우 스파2 초기 버전인 월드 워리어와 크게 변한 게 없었는데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로 오면서 캐릭터 샷이 놀랄 정도로 멋지게 변모하고 컨티뉴 씨의 얼굴들도 크게 망가지는 것 없이 봐줄만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직도 정감이 가는 건 초기 버전이었던 스파2 시리즈의 쥐어터진 캐릭터들 얼굴이었다고나 할까요? 이번에는 여자 캐릭터의 간절하게 애원하는 화면 때문에 컨티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죠. 다름 아닌 은하의 임협전과 페리오스입니다. 은하의 임협전은 1987년도에 잘레코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행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가동 당시 오락실에서 꽤 인기를 끌던 코믹 터치의 액션 게임이었는데 각종 애니메이션 및 오타쿠 문화에 대한 패러디가 장렬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열광하는 세대들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가 가득했죠. 게임 자체는 전형적인 플랫폼 액션 게임으로 납치된 여자 주인공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인공인 얏짱이 주먹과 칼로 적들을 해치우고 보스와 만나서 1대1로 싸운 후 또다시 잡혀가는 여친을 찾아서 우주에서 슈팅 게임도 펼치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모험담이죠. 적들을 해치우면 랜덤하게 아이템을 뱉어내는데 체력을 채우거나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가끔 등장하는 물약을 먹게 되면 무기 파워와 체력이 풀로 차면서 한동안 원거리로 검광을 날리는 공격을 하게 되죠. 게임을 클리어하면 나오는 아이캐치 장면이라든가 갑자기 등장하는 잘레코 로고 타입과 음성이라든가 적들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온통 우리가 알 법한 만화 캐릭터들로 점철되어 있는 부분만 따져도 정말 오타쿠 문화가 한가득 일본 TV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활극이 게임 속에서 펼쳐지는 몇 안 되는 게임이었죠. 뭐 여기 있는 게임 캐릭터들에 대한 설은 다음에 게임 속 패러디 특집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컨티뉴 화면은 바로 납치된 주인공의 여자친구인 크리스짱이 등신대의 비율로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플레이어를 바라보며 애원하고 있는 장면인데 음성으로 살려줘요 부탁해 하는 목소리마저 애틋하기 때문에 도저히 컨티뉴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암튼 잘레코 이 자식들 치사하게도 컨티뉴 가능 시간조차 500초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테크모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코인 상술 쩌는군요. 비슷한 사례로는 남코에서 제작한 종스크롤 슈팅게임인 페리오스가 있죠. 페리오스의 경우 그리스 신화가 배경인 슈팅게임인데 주인공인 아폴론이 자신의 연인인 아프로디테를 구하기 위해서 페가서스를 타고 펼치는 활극 슈팅게임으로 주인공 캐릭터의 크기가 꽤 큰 편이라 난이도가 은근히 어려웠던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도중에 등장하는 아프로디테의 모습과 목소리가 상당히 플레이어의 감성을 자극하곤 했었는데 하필이면 컨티뉴 화면조차 아프로디테가 애원하는 모습을 삽입해서 도저히 컨티뉴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물론 페리오스의 경우는 컨티뉴 장면에서 목소리가 출력되진 않습니다만 여러모로 미녀에게 약한 남자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었습니다.
독립음단은 1988년도에 타이토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어찌 보면 스파르탄 X와 비질란테 스타일의 타격 액션 게임인데 보스전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좀 더 1대1 대전 격투 게임처럼 분리되어 있어서 보다 박력있고 임팩트한 연출이 존재합니다. 마치 북두위권 장면들을 오마주한 것처럼 말이죠. 주인공의 이름은 공리금단으로 일본어 발음은 쿠리킨톤이죠. 생김새는 여느 열혈 소년 격투 만화의 클리셰를 따와서 만든 듯 보여 머리에는 띠를 질끈 묶고 빨간 도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죠. 버튼이 단지 2버튼 체계지만 잘만 활용하면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공격 버튼은 길게 누르면 장풍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있는 동안은 공격받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전에 발동해야 하고요. 너무 빠르게 버튼을 떼면 코믹하게도 앞에서 뽁 하고 없어져서 당황하는 주인공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장풍은 관통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잡졸은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는데 다만 보스전에서는 발동 타이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공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아무런 행동을 안하고 기다리면 기를 모으는 행동을 하면서 전신이 오라로 뒤덮이는데 이 행위를 3번 하게 되면 그만큼 몸을 보호하는 호신강기가 쌓여서 데미지를 3번까지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사악하게도 주인공이 조금이라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적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를 모으는 행위를 지속할 수가 없으므로 쉽게 기를 모으려면 먼저 적들을 해치운 후 바로 차지 공격으로 장풍을 쏴서 앞에서 다가오는 적을 멀리서부터 차단한 후 바로 기를 모아야 비로소 가능하죠. 이 호신강의는 평상시 적들을 상대할 때도 중요하지만 보스전에서는 필수입니다. 이 게임은 일반 스테이지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보스전이 관건인데 각 보스마다 워낙에 사기적인 기술로 주인공을 압박해오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들면 상당히 고전하게 되죠. 하지만 보스전은 마치 드래곤볼 주인공인 손오공이 북두권 세계관에 들어가서 남도 수조권을 사용하는 보스들과 싸우는 기분이라 당시 만화를 좋아하던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소로 작용했는데 적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컨티뉴 화면이 바로 뜨면서 육신을 떠나는 주인공의 영혼이 허공에서 컨티뉴 팻말을 들고 내려오게 되며 컨티뉴를 하게 되면 다시 자신의 육신으로 들어가는 재밌는 연출을 볼 수 있죠. 물론 컨티뉴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게임 오버. 잠깐, 근데 팻말 위에 저 할배는 누구죠? 아무리 봐도 드래곤볼에 나오는 무천도사처럼 생겼군요. 오락실 컨티뉴 화면 특집이 끝났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989년도에 타이토에서는 게임 오버된 순간 그 자리에서 컨티뉴하는 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게이머 입장에서는 게임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이었죠. 다른 게임 개발사들은 이후에 타이토사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도 하였지만 결국은 너도나도 무단으로 그 자리에서 당장 컨티뉴를 하는 방법을 채용하였고 타이토 측에서도 딱히 법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특허 출원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해당 특허권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당시 오락실 컨티뉴 기능은 이후 다양한 가정용 게임에서도 변화되어 사용되었고 동전을 굳이 넣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크레딧 개념의 컨티뉴 기능이 사용된 흔적은 모두 아케이드 게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지금 컨티뉴 화면은 결국 추억의 산물이 되고 있는 셈이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막상 팩트로 다가오니 무척 서글퍼지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형태로라도 좋으니 제발 아케이드 센터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요. 꿀단지 곰은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죠.